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쌀쌀하지만 풀밭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층개고요. 이것은 민들레입니다. 이 지층개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민들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민들레들이 따뜻한 햇볕을 받기 위해서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잎이 불규칙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토종 민들레입니다. 서양 민들레는 양쪽으로 잎이 각게 생겼습니다. 이 민들레는 나물도 좋고요. 약재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한방에선 포공용이란 약재로 씁니다. 맛있고 달며 찬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이 민들레는 탁월한 항암약초입니다. 간암이나 위암 등 각종 암을 예방 치료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꾸준히 민들레를 다려먹고 나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에 좋은 약초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혈전증, 심장 혈관 질환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뛰어난 강정의 약초로서 남성의 허약증을 치료합니다. 쇠약해진 기력과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좋습니다. 입맛이 나게 하고요, 소화가 잘 되게 하며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중년에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민들레는 간에 좋은 약초로 간 기능을 회복하고요, 황달, 간염 등 간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들어온 각종균을 억제하고 신체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질병의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소변 보기 어렵고 아픈 증세인 인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습관성 변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각막이 혼탁해져 물체를 잘못 보는 증상에도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또한 인체내 각종 염증에도 탁월한 약초이고요. 천식이나 해수 같은 고질적 기관지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콩팥병인 신부전이나 탈모에도 효능 있는 만능 약초입니다. 이 민들레를 자주 먹으면 머리가 검어지고 100년 넘게 산다고 전해진 약초입니다. 네, 민들레는 봄철은 물론 가을부터 겨울에도 전초를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무침이나 대추무침 등으로 이용합니다. 약재에는 말린 것을 하루에 15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합니다. 생초는 40 내지 5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합니다. 네, 독성이 없는 약초로 건조된 민들레를 수시로 차로 우려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만능약초 민들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